안녕하세요. 심야뜨개 프리다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그냥 한번 뜨개질 하면서 시작을 해봤어요. 별다른 거는 없고요. 저는 한 주간 그냥 뜨고 있는 것들 계속 뜨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문어발을 하나 찾아내서 그거를 다 풀어버리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조금씩 떴던 문어발들을 꺼내서 조금씩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여기가 집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영상을 못 찍으면은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그러고 왔는데, 여기가 도로변이라서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 자리가 좀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오래 촬영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찍는 데까지 찍고요. 오늘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 고무단은 어떤 거냐면은요, 짜잔. 요 아이고, 요거 포레스트벨 가디건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다못 떴는데 조금만 더 뜨면 된다고 했던 뒷판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가디건이라서 앞에 두 개를 떠야 돼서 하나를 이제 코를 잡았습니다. 저는 변실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뜨는 고무단으로 뜨고 있고, 요거를 실을 이제 이거를 풀러내면은 끝에가 이렇게 돼요. 되게 가지런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끝에가 이제 여기 동글하니까 더 예쁘고, 저는 요 방법이나 아니면은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고무단을 좋아해요. 그냥 바인드오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옷에 따라서는. 근데 될수 있으면 이렇게 고무단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데 이게 귀찮아도 예쁘니까 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뜨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영상을 못 찍고 집으로 왔어요. 소음이 너무 심해갖고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고무단 이거 떴다고 얘기를 한것 같고, 이 가디건이 여기 다루마 패턴북 6번에 있는 가디건인데요. 요거예요. 되게 귀엽죠? 이런 가디건을 꼭 입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뜨고 있는데요. 뜨고 싶은 거와 다르게 속도가 안 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뜨고 해서 지금 느리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뒷판을 다 떠가지고 너무 좋고, 앞판은 반 이렇게 반반 뜨는 거니까 금방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무단은 그 별실을 빼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실은 이건데요. 이게 도안에서는 이게 일본호수 7호로 떠요. 7호면은 4.5mm인가? 거의 그럴 텐데, 저는 이거를 지금 5mm로 뜨고 있고요. 이 실이 되게 예쁜데요. 베이지색 베이스에 연노랑이랑 하늘이랑 이렇게 콕콕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뜨면은 이게 이렇게 편물에도 이렇게 살짝씩 보여가지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 있는 거뜰때 무늬도 되게 잘 나오고 예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을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빨리 옷으로 입고 싶은데. 이거를 봄에 입으면 되게 예쁠 텐데.
조금 속도를 내볼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만큼 떴고, 근데 이거는 그다 조각조각 떠갖고 나중에 이렇게 꼬매줘야 돼서 조금 귀찮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정말 까맣게 입고 있었던 문어발을 하나 발견했어요. 모렐 스웨터인데요. 그거를 이제 캐스트온 할때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예쁘고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캐스트온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이제 좀 정리하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있었네. 막 그래갖고 그거를 몇 단을 이제 도안을 다시 보면서 몇 단을 떴는데요. 그게 1년도 넘어가지고 손땀이 변하고 그리고 너무 못뜬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떴지? 막 이러면서 몇 단을 떠봤는데 손땀이 변해서 일단은 그 위에 뜬 거랑 지금 뜬 거랑 약간 좀안 맞아서 이상하고 그리고 전에 뜬거 너무 못 뜨고 그 지금 다시 그거를 이어서 뜨기에는 좀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다 풀러버렸습니다. 풀기 전에 사진은 찍었어요. 사진은 영상으로 띄워볼게요. 풀러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게 또 모헤어랑 합사한 거라 가지고 가르시오 할 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그대로 또 뭔가를 뜨려면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떠야 돼. 이게 스와치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염색실인데요. 이게 이 실이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3개 사놓고 얘를 시작을 했으니까 스웨터 하나는 뜰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실이 되게 예쁘다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실이 또 되게 예뻐요. 여기도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컬러가 있는데요. 스와치를 보면은 더 예뻐요. 더 예쁘고 이게 그 스웨터 떴을 때도 되게 예뻤어요. 이게 은은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예뻤는데 풀러버렸습니다. 그거를 거의 1년 반? 거의 1년 반이죠. 그때 그동안 안 떴으니까 진짜 그렇게 오래 안뜬 거는 풀러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내가 문어를 하나 해치웠다 막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떠가지고 완성해서 문어를 정리한 거랑은 다른 의미지만 문어 처치를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홀가분했습니다. 오래 묵혀놨던 것들 또 이거를 꺼내서 안뜰것 같은 것들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모래 스웨터는 되게 예뻐요. 모래 스웨터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고 되게 예쁜데요. 그거는 다른 실로 나중에 꼭 뜨고 싶고요. 이거는 봄이 오잖아요. 봄에 가디건을 하나 이걸로 뜰까 봐요. 도안은 아직 못 골랐는데요. 이 실로는 가디건을 뜨려고요. 봄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생각지 못한 실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하지? 뭐 하지? 뭐 되게 며칠 동안 도안 막 구경하고 하면서 조금 약간 기분 좋았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뭉탱이로 뜬 이거를 가디건 이쁜 거를 찾으면은 캐스트 보내려고 이거 진짜. 이렇게 문어발을 처치해도 좋다. 좋았다. 진짜 말도 못하게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또 주간에 뜬게 이건데요. 이거는 스웨터 23번. 고무단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디가 완성이 됐는데 이거가 고무단을 이렇게 다 뜨고 보니까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가 더 길어요, 길이가. 앞에가 조금 짧고 이거 입어봤는데 핏이 너무 예뻐요. 뒤에가 이렇게 앞에가 좀 짧고 뒤에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가지고 핏이 너무 예쁘고 목 겹단이 너무 예쁘고 여기 목 앞에 요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게 아모레도 있어요. 아모레도 요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라인도 너무 예쁘고 소매가 달리면 더 예뻤겠죠. 소매만 남았는데 소매를 얼른 떠야 하는데 떠야죠. 이 실은 이거는 이제 이 실로 뜨고 있습니다. 비슈앤비슈의 르그로스 실크 모헤어. 이 모헤어가 굵기가 좀 있어요. 4.5에서 5.5 권장인데요. 이거를 지금 5mm로 뜨고 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고 진짜 가볍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느낌이 좋고 이게 한 가지 흠이라면 비싼 거? 그리고 이게 한 볼에 148m예요. 여기까지 뜨는데 4볼 들었나? 그런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 너무 좋고 가볍고 이 컬러가 지금 레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죠? 화면에 좀잘안 나오는데요. 진짜 예뻐요. 화면보다는 화면보다는 더 브라운인데. 되게 예쁘고, 실이 진짜 이렇게 딱 봐도 광택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너무너무 편물이 고급지고, 그래요. 그치, 가벼워갖고. 이거는 진짜 기본인데, 이렇게 디테일이 예뻐서 뜨면은 정말 잘 입을 것 같고요. 도안도 되게 친절해서 너무 좋았어요, 뜨면서. 이것도 얼른 소매를 떠서 봄에 한 번이라도, 겨울이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입고 싶어요. 이거 겹단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겹단을 이제 얘가 제가 이거 바디를 5mm로 뜨고 얘는 4.5로 떴거든요. 도안에서는 4mm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얘를 4.5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고 중간 지점에서 바늘 호수를 하나 줄였어요. 그래서 4mm로 줄여서 여기 안쪽 부분을 뜨고 다시 4.5로 바꿔서 여기 마무리를 한 다음에 꿰맸어요. 바인드오프를 한 다음에 여기를 꿰매줬습니다. 근데 바인드오프 하면서 여기 같이 그 꿰매지 않고 바로 주워서 같이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바인드오프 한 다음에 여기를 꿰매줬어요.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는 원래 바늘로 뜨고 중간 지점 지나면 바늘 호스를 하나 줄여가지고 여기를 뜬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바늘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겹단인데 여기가 이렇게 스면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를 조금 저기 하려고 이렇게 바늘 호스를 하나 줄여서 이렇게 모아지게 떴습니다. 그래서 겹단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게 도안에서 보면은 목이 약간 답답해 보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입어봤더니 그렇게 쫄리지 않고 괜찮았어요. 아래는 이렇게 이만큼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어. 많다, 진짜. 짜잔, 얘도 바디를 다 떴어요. 저의 지하철, 일명 지하철 스웨터인데요. 이게, 원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하철, 지하철 해가지고. 지하철.
얘도 바디를 다 떴는데요. 여기 끝에도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서 요 컬러로 고무단이 돼갖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색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귀여운 것 같거든요. 근데 화면에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사진도 잘안 받아. 실물이 진짜 예쁜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요. 여기 고무단도 이렇게 다 했다는 거. 너무 귀엽고 얘도 이제 소매만 남았습니다. 소매 얼른 떠야 되는데 이것도 사용한 질이 이제 이 야나델릭이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 컬러인 왈츠 컬러이고요. 이게 제가 꽃가디건 떴던 그 컬러랑 똑같은 건데 굵기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워스티드 굵기고 그 꽃가디건을 떴던 거는 핑거링 스포츠 그 굵기예요. 아무튼 굵기가 다른 같은 브랜드의 굵기가 다른 실이고 같은 컬러입니다. 꽃가디건이랑. 그래서 요거고 여기 이제 초록색 부분이 요 컬러인데요.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이렇게 딱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랑이 약간 그리고 또 조금 진한 초록이 약간 이렇게 있어서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했고 여기 요 꽃부분 요 부분은 이 모헤어랑 똑같은 비슈의 르그로스 모헤어고요. 컬러만 다른 그래서 요 컬러로 이렇게 꽃부분만 모헤어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세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헤어 요게 잘 살아있어야 예쁠 것 같은데 세탁을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요렇게 이제 떴고요. 소매를 뜨면 되고 여기 너무 귀엽죠, 여기도. 되게 귀엽고 이것도 이제 입어봤는데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실 소요량을 잘못 봐가지고 이거를 두 개나 샀는데요. 이거 감았던 거한 개도 다못 썼어요. 이 몸에 뭐 바디 뜨는 게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이게 4.5인데도 되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고무단 뜨고 이제 그래갖고 소매를 떠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두 개. 소매를 걸어서 동시에 떠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작 모비 스웨터입니다. 아, 저 근데 모비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요? 짜잔, 요만큼밖에 못 떴는데요. 바디를 합체를 했습니다. 합체해서 두단 떴나? 그래도 바디가 드디어 만났다는 거. 바디가 만나서 두개 뜨고. 왜 이렇게 모비는 손에 안 갈까요? 뜨면은 또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렇게 손이 안 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여기 고무단 목에 네크라인 먼저 하려고요. 아, 이것도 겹단이라서 요거를 뜨면서 겹단 그거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야 뜰래나? 아, 되게 예쁘고 뜨면 또 재밌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네 이거는. 미스웨터. 모비는 그 모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뽀야마로 미용실 갔는데요. 미용실 갈때 이제 뜨개거리 가져가잖아요. 무매를 가져갔어요. 여기 이제 요거 여우 스웨터 바디를 뜨고 있으니까
무매를 이제 가져가 갖고 사진을 막 찍고 한두 단인가 세 단인가 떴는데 짜잔, 실이 이렇게 뚝 끊어졌어요. 아, 정말. 이 로피 실이 되게 잘 끊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미용실에서 하필 이게 뚝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미용실에서 진짜 그 기나긴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왔어요. 아, 정말 진짜 로피실 그래갖고 이걸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 진짜 이러고 또안떴안 떴는데 이것도 이제 실 연결해갖고 다시 떠야 하는데요. 그래서 얘도 그냥 그 상태예요. 아 맨날 이쁘다고만 하고 뜨질 않아갖고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이쁜데 진짜. 그래도 요만큼 떴습니다.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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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다실 때문이야 실. 그때 미용실에서 떴으면은 꽤 많이 떴을 텐데. 그리고 또 문어발 이거는 여기 요 책에 있는 후드 스웨터인데요. 이것도 그냥 너무 이쁘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놓고서는 아직도 못 뜨고 있어요. 요건데요. 어, 사진 잘안 나왔네. 짜잔, 요건데요. 이렇게 후드가 귀여운 스웨터예요. 요것도 앞판, 뒷판 따로 떠가지고 꿰매줘야 돼요. 그래서 뒷판은 제가 다 떴고, 요게 지금 앞판입니다. 앞판은 원래는 더 많이 떴었어요. 더 많이 떴는데, 이거를 이제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나가지고 뜨려고 딱 꺼냈더니 너무 안 예쁜 거예요, 편물이. 그래가지고 이걸 다 풀르고 풀러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됐고 풀러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이 정도쯤에 있었어요. 이 정도쯤? 그래서 걔까지 다 풀은 다음에 지금 다시 뜨고 있는데요. 그냥 뜰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또 나중에 계속 두고두고 마음에 안들것 같아가지고 그냥 풀렀어요. 풀고 다시 뜨느라고. 근데 얘는 6mm거든요. 그래서 진짜 맘먹으면 금방 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리고 얼른 떠가지고 입고 싶어요. 후드 항상 이제 뭐뜰때아 너무 뜨고 싶고 아 너무 예뻐 막 이제 이래놓고선 이렇게 다 문어가 돼가지고 얼른 따야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막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또 새로운 거는 막 하고 싶고 얘는 막 그대로 있고 또 막. 근데 요새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그냥 이거 문어발이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거 하고 싶으면 또 새로운 거 하면 되지 뭐. 제가 지금 캐스톤 대기 중인 게두 개나 있잖아요. 그 애교니트의 사랑 스웨터랑 어거스틴스 그 블라우스 러플 블라우스. 그거 두개 나오면은 진짜 바로 캐스톤 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애교니트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요.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아 이걸 다 가는 것 같은데 그거 봄에 한 번이라도 입으려면은 마음이 급한데 지금. 하긴 봄에 완성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문어발을 조금씩 조금씩 얘 떴다 쟤 떴다 얘 떴다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 공호단 뜨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냥 조금씩 뜬거 얘기해갖고 F5도 없고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뜨면서 잠깐 수다 떨려고 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 이제 태국 가서 장염 걸렸던 얘기 다들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여행 얘기를 또뭐 해볼까 이제 막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또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얘기하다가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이제 못 가가지고 올해는 꼭 가려고 합니다. 어디 갈까 이제 했는데요. 역시 태국을 갈것 같아요. 방콕이랑 한번 이동해가지고 바닷가로 한번 이동했다가 방콕 와서 다시 한국 오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비행기는 마일리지로 해야 돼가지고 빨리 끊어볼까 해요. 올해는 꼭 여행을 가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방콕 가서 입는다고 막 나시 탑도 막 뜨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아직 완성은 못했거든요. 그거를 마저 완성을 해가지고 그거 입고 방콕 가고 그러려고요. 여행 꼭. 사실 제일 가고 싶은 곳은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너무 멀고 휴가가 그래도 한 2주는 돼야지 갈 텐데 2주는 휴가를 못 내가지고 멕시코 너무 가고 싶고 진짜 저는 이렇게 여행 국내를 하고 있고요. 다들 올해는 여행 가시죠? 아, 저 요새는 또 제주도도 가고 싶은데 휴가를 또 막상 그렇게 내기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떠나야 리프레시 되고 좋은데 요새 그리고 또 여행 프로그램들도 막 유튜브랑 막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방콕에서 장염 걸린 얘기 하면서도 그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장염 걸려서 누워있던 그때. 아, 맞아. 그때 제가 병원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병원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한 3만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약까지 다 해가지고. 여행 가실 때꼭그 설사약이랑 여행자 보험 꼭 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여행 갈때꼭 지사제 가져가요. 아, 맞아. 예전에 하노이 갔을 때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쌀국수를 이제 그 하노이에 3대 쌀국수 뭐 해갖고 있었어요. 길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있었는데요.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막 길에서 먹는 거기였는지 어디였는지 아무튼 그거를 먹고선 또한번 화장실에 막 제가 그러고 보면 장이 좀안 좋은가 봐요.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 그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저또 고수 되게 좋아하고 해서 너무너무 맛있게 막 먹고 한번 탈난 적 있었네요. 거기서도. 근데 그때 아마 약 가져갔었을 거예요. 약 먹고 빨리 회복해야 또 다른 거 먹을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여행 가서 못 먹으면 그렇게 너무 억울해, 그죠? 하노이도 너무 좋았어요. 하노이 좋았고 다낭은 저는 그냥 그랬었고 다낭보다는 다낭 밑에 있는 호이안? 거기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호이안도 너무 좋았고 하노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베트남 음식 너무 맛있으니까 커피도 진짜 맛있잖아요. 거기서 먹었던 거 진짜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호텔 조식으로 쌀국수 나오는 거. 아, 제가 그때 호이안에서 호텔을 진짜 저렴한 게 진짜 잘 예약을 해갖고 너무 좋은 호텔을 그게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셔틀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거기 호텔 진짜 너무 좋은데 예약해서 혼자 거기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다시 두근두근 여행 계획도 세워보고, 한 주간 또 뜨개도 하고, 그리고 그 애교 니트랑 어거스틴스 도안이 빨리 나와가지고 캐스톤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조금 또 추워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또 즐겁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